자, 오늘은 김딸의 생일. 딸 생일. 이게 원래 김딸 생일이 우리 가족 연마다 있는 파티거든요. 파티 평소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김딸이 친구가 보물찾기를 했대. 집에서 매조미 친구가 어디서 보물찾기를 하고 왔다는데 내심 부러웠나 봅니다. 어떻게 하는데? 먹을 거를 숨겨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말하면 안 돼. 어디 숨기는지 말하면 안 돼. 아, 집에다가 보물을 숨기라고? 먹으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두면은 이거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생일이라 평소보다 더 신이 난 매점씨를 동원시키고 운동 후 집에 와서 보물들을 숨겨놨습니다. 매점이가 즐거워했으면 좋겠네요. 그 뒤 하은을 한 김딸을 마중하러 나갔는데 뭐라고요? 생일파티 준비했어 안 했어? 무슨 생일파티를 준비해? 너 네 생일마다 이제 어? 뭐 연례 행사야 이게? 지금까지 매년 성대한 생일 파티를 치른 김딸이라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뭐 준비한 게 없는데. 최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풍선 같은 장식들을 덜 달아놨는데 효과가 있나 보네요. 자, 뭐 생일 파티 준비된 거 없냐 물어봤지? 이때 매주미가 시작도 전에 보물 하나를 찾아버립니다. 자, 이게 왜 있는 줄 알아? 매주미 어제 친구가 보물찾기 했다 그랬지 집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집에다가 맛있는 간식 10개를 숨겨놨어. 10개를 찾아보세요. 아, 이렇게 붙여놨어? 다른 것도? 붙여놓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 좋네. 내 손이 안 넣어. 둘 셋 슝. 또 어딨지? 힌트 하나 더? 6. 김한혜가 힌트를 너무 쉽게 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김계정. 와우. 너무 쉬운 걸로 하지 말아줘. 그건 매조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힌트가 그게 뭐야? 그럼 저거 힌트 너가 줘봐. 저거 이거 몇 개인지 세봐. 아마 9개일걸? 둘? 9? 9개라고? 아빠 봤을 땐 10개인데? 하나가 더 있는 소리가 나는데? 힌트 쉽게 준다고 뭐라 해놓고 아예 대놓고 알려주는 아빠씨. 와. 보물찾기 성공! 바로 먹는 거야? 어때? 매종이도 보물찾기 하고 싶었어 이렇게? 응!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그 뒤 매종이는 주에 한 번 하는 발레 수업에 참여하러 갔고, 일단 오늘 우리의 계획이 이제 본 선물이 보스트볼이라고 요즘 매조미가 한껏 이제 꽂혀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매조미가 원하는 선물을 주기 전에 아주 쓸데없는 물건을 선물이라고 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이런 걸 먼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고 나서 아 농담이야 매조미 그 고스트볼 갖고 싶다 그랬지? 하면서 몬스터볼을 주는 거야. 몬스터볼. 김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니 얼른 몬스터볼도 사러 가보죠. 뭘로 할까? 어차피 뜯어서 줄 거잖아. 아니 아니 이 안에 있는 이 느낌이 있잖아. 이거 소리가 아예 다르지? 이거 봐. 오. 얘가 난 것 같아. 살짝 느낌이 피카츄? 못해도 꼬부기 정도. 능 개뿔 이상한 나무 같은 게 나왔습니다. 선물로 줄 몬스터볼도 골랐겠다. 발레 끝나기 전에 얼른 포장해두고 매조미가 직접 고른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축하를 해줍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마법.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 연기를 만들어 정신 팔리게 한 뒤 그 틈을 타 선물을 쓱 하고 주려 합니다. 이야 아버지의 마법이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선물이 갑툭 튀하니 화색이 도는 매조미. 과연 짜잔. 우와 이상 매조미가 생일날 뱉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생일 선물입니다. 와 이거 갖고 싶어 했지? 어때요? 선물 어때? 좋아? 그래도 선물 준비해준 엄빠를 생각해주는 건지 좋다고 해주는 매좀씨. 갖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나 영혼은 없어 보이네요.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니 얼른 다음 선물을 주도록 합시다. 짜잔! 매좀이 몬스터볼 갖고 싶어 했지? 그러면은 이해가 해볼까? 몰라. 말로는 모른다고 하지만 목소리 톤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자, 고스트볼입니다! 고스트볼 갖고 싶어 했지? 고스트볼 아닌데? 고스트볼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볼이야? 이거 포켓볼. 뭘 포켓볼이야? 잘못 산 건가? 장난은 이쯤 하고 진짜 선물을 주려 합니다. 짜자잔! 이거야? 리액션 차이가 너무 웃겨.
어때? 이게 매주미가 원하던 선물이야? 응.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선물 중에? 다 좋아. 아 진짜 다 좋아? 제 딸이지만 정말 귀엽네요. 그리고 와 똑같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저걸 그려서 팔에 차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행복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 록스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 택배는 왜 들고 들어오냐. 하지만 낯가림이 극도로 심한 매조미는 삼촌을 경계하는데 생일 선물이야. 우와. 선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것도 바로 언박싱을 해보죠. 야, 이거. 요즘 장난감 패키징이 장난이 아니네요. 우리 매조미 6살 생일. 매조미 생일 편지까지 써온 록스 삼촌. 쑥스럽나 봅니다. 그렇게 즐거운 언박싱 시간이 지나고 뭐야 이게. 아 뭐야. 백년 안녕 영원히 사랑해. 아 씨. 7살 되면 안 돼.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매조미. 내년 생일에 봐. 안 돼. 안녕. 그거 끄지 마. 안녕. 끄지 마. 오늘도 매조미는 행복합니다.